너 광고놀이지? 입천장 다 되는데 너 지금 광고놀였지? 와 촉촉해가지고 육즙 떨어지는거. 여기 왜 왔느냐 오늘? 아, 오늘 오늘 왜 이렇게 건물 네. 많은 동네 온 건가요? 유행하는 춤이 있는 거 알아요? 2, 2, 3, 4. 어? 전소미 씨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크토니. 그럼 여기다가 만두 붙이고 추면은 푸드테크인가요? 예? 아 그런가요? 만두, 푸드테크. 만두도 하나 붙여줘야 돼 이렇게. 우리 때 다 이거 놀았어 클럽에서. 그쵸? 사실은 저는 요즘에 푸드테크를 공부하고 있어요. 아 제가 외식 창업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컨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너무 머리가 좀 깨질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를 쪼시나요 늘? 야 아이템 내놔라, 로보트 꼭 들여놔야 된다 이런. 그걸로 해야 돼. 그걸로 해야 내가 되니까 내가 순도가 되고 샘플링을 만들어야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참고를 할 거 아니야. 남들이 하지 않았었던 그 길을 내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도에 내가 남들이 가지 않던 그 길, 커밍아웃의 길을 가다가 다시 23년 만에 푸드테크의 길로 다시 커밍아웃하고 가는 거예요. 가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재료부터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로봇뿐만 아니고 대체식품, 살 빼주는 뭐 혈압에 좋은 거 이런 것도. 오늘 너를 살리는 프로다. 너 살리는 프로야. 여러분 저 진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 네. 아직도 댓글 보면 뚱뚱하다, 언제 팬이야, 생각보다 되게 건뚱이에요.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 크기로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스캔을 해봤는데 네. 너 5년 안에 당뇨 생기겠어. 먹는 걸 조심해야 돼. 혈압이 먼저 올 것 같아. 저 때문에요. 형 때문에 오는 혈압은 혈압단이에요. 애 한번 키워보실래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이런 세상이 아니야. 진짜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푸드테크와 대체식품 대체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궁금하면 어디로 가야 돼? 궁금하면? 에이티센터. 맞지? 에티센터지. 네. 에그리컬처 네. 테크놀로지. 아니죠. 네? 트레이딩입니다. 아, 트레이딩이요? 네, 트레이딩입니다. 잘났다. 가시죠. 아, 못 살겠다. 여기 있다고? 아린다. 어? 못 열어. 야, 여기 보안이 너무 쩔려. 우리를 거부하고 있어. 우리 허락되지 않았나 봐. 야, 이 빌딩 우리를 거부하고 있어. 당겨야 되는데 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겼다니까. 이거 아, 나 진짜.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름이 너무 예뻐요. 맛있자 얌. 맛있자 얌. 맛있자 얌. 안녕하세요. 네. 아, 잠깐만. 저 음식이 필요하신 분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퇴근 후에 제일 좋아하는 메뉴 하나 얘기하세요. 하나, 둘, 셋. 소주. 아, 음식. 중국 요리를 자주 먹습니다. 아, 중국 요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중국 요리. 중화. 고추 잡채떡밥.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네. 지금 여기에 나트륨, 당류, 칼륨 이게 다 나와 있어. 근데 저희는 푸드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아 로봇도 나오고 이렇게 다 했는데 저 음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맛이 있나요 그래도? 네, 충분히 맛이 있고요.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들은 워낙 고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 짠맛과 단맛들을 밸런스를 잘 조정해가지고 향신료나 향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맛을 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마 한 끼 정도 걸렀다가 네. 배고픈 상태에서 고염식을 먹잖아요. 네.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머리가. 저는 손발이 순대처럼 부어오르거든요. 넌 벌써 늘 부어있잖아요. 물기가 쫙 빠진 상태인데 뭐예요? 아, 이게 빠진 상태예요? 핏줄 보이잖아요. 핏줄. 어디가요? 간호사님들이 네. 너무 힘들다잖아요. 맞아요. 본인도 그렇죠. 아 저는 셰프님에 비하면은 어디서 비교질이야? 이런 두 분을 위해서 연구 노력한 끝에 만들어낸 게 바로 이거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이유식을 구독 서비스를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들도 구독 서비스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이런 제품들은 냉동 제품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제품들은 1키트 제품으로 딱 1인분 단위로 집에서 한 5분 정도만 조리하면 드실 수 있게끔. 잠깐만, 그럼 이거 닭고기 냉채면은 다 썰어져 있고 닭고기 익혀서 소스만 부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야. 맛있다.
이건 제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네. 제가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건강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귀찮아 죽겠어. 그 재료값도 너무 많이 들고 딱 이거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사이즈가 딱 내 사이즈네. 한 끼 드시기 딱 도록 만들어 놨어. 거짓말 하지 말고요. 저 너 한 끼는 이게 다 너 한 끼. 그렇죠. 이게 뭐 그렇지. 요 정도는 먹어줘야 한 끼지. 아니 근데 어쩌다가 네. 어떤 계기로 건강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힘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신장 쪽 안 좋으신 분들이 나트륨이 최악의 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맞지. 네. 여기 만들어진 제품들이 대부분 다 신장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메디푸드라고 한대. 메디컬 푸드지. 농가분들이 딱 키워가지고 네. 조인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내산이란 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저칼륨 채소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해주시는 농가도 계십니다. 와. 채소를 칼륨을 줄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일부러?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기술로서 저희에게 이렇게 제공해주시고 있어요. 간편하고 자동화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지금 여기는 보니까 메디푸드를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어요. 입마플이잖아요. 네. 무슨 뜻이야? 이 마플이 무슨 뜻이에요? It's my pleasure라 그래가지고 즐거움을 뜻하는 겁니다. 입마플. 자, 함께 해볼까요? 시작! 입맛 플레이어! 저기 보니까 네. 태국식 두부도 있다. 야! 태국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누구 허락 맞고 이걸 만든 거예요? 잠깐, 이거 좀 묵직해요. 와! 어머나! 내가 알고 있는 그 파크라바오 무사 정확히 파카파오 무사 파카파오 무사 본토 발음으로 하자면요? 파카파오 무사! 네, 네. 그거를 그냥 일반 면이나 두부 면으로 이것도 그러면은 메디푸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네. 사실 태국 음식은 되게 뜨들 뜯어서 먹으려고 했지. 아, 딱 걸렸네. 이 태국식 음식, 중국식 음식들은 굉장히 고염이에요. 맞아요. 사실 저도 MSG 같은 거 MSG가 들켜버렸네. 그래서 사실은 먹으면 굉장히 사실은 고열량의 고 염에.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걔네들은 guilty pleasure, 이거는 in my pleasure. Oh my god. Oh my god. 어머. 세상에나 금세 가져오셨네. 이야 대박이다. 잠깐만. 빠져땅 도시락. 아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진짜. 마시쩌염이랑 빠져땅 네. 도시락은 뭐가 다른 건가요? 마시쩌염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트륨이 네. 적어진 상태 음식들을 뜻하고 있는 거고요. 네. 빠져땅은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이 빠졌다. 대박이다. 그 처음에 이건 뭔가요? 깐풍기를 만든 거고요. 고추장 불고기를 만든 거. 그리고 요거는 태국식 돼지고기 볶음이라고. 네. 특별히 이건 홍석천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위험한 선택이야. 맛이 없기만 해. 요거는 정말 밥도둑이거든요. 기본이어서 모든 야. 왜 내 설명하는 중에 말이 너무 숟가락, 길어. 숟가락 공격 들어와 마라. 아 근데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어머, 지대로네. 향은 합격. 이 정도 간으로도 이 맛을 내는구나. 나는 그동안 왜 피쉬소스 그렇게 때려 넣었던 거지? 피쉬소스, 굴소스 그렇게 많이 때려. 그러니까. 설탕이랑. 야, 이거는 현미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니, 근데 고기도 고기인데, 채소들의 식감이 파프리카랑 이런 게 너무 좋네. 되게 맛있네. 요번에는 불고기. 프리미엄 고추장 불고기. 향이. 우와! 그냥 불고기 맛 그대로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다. 중간중간에 들어간 깻잎 때문에 처음에 들깨를 그냥 갈아 넣었나? 약간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야, 공깃밥 하나만 누가 갖다 주면 너무 맛있게 먹을 텐데. 점심 해결 왔는데. 와, 제 빈속인데 전혀 부담 없어. 부담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잘하는데? 중식이 튀겨서 짭짤한 소스에다가 비벼주는 음식들의 대명사잖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자, 다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주라. 아, 뜨거.
여기 전자레인지 돌린 도시락인 거잖아요. 항공사 대표자분들 계시면은요, 여기 와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래. 야. 와, 이거 닭가슴살 소세지다. 이거? 어, 닭가슴살 소세지. 이거는 치킨 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궈 먹어도 되잖아. 어. 네. 그리고 안에 보면은 치킨이 안에 있을 테니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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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밥에다가 딱 해서. 맛있어. 와, 이게 지금 저당의 저지방의 저염입니다. 내가 먹던 네. 자극적인 치킨 커리를 생각하고 먹었는데 네. 달라요. 근데 되게 맛있어. 어. 식사를 하고 가야겠다. 잠깐만요. 이거 잘못 만들었어. 잘못 만들었어. 확실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건강식은 적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맛있어서 이거 다 먹게 되는.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가시죠. 아우. 네. 여기는 또 뭘까요? 뭐예요? 네. 리하베스트의 아니죠. 독자적인. 리하베스트. 다시 수확한다는 뜻인데. 잘랐어, 잘랐어. 그냥 수확하는 게 아니고 부산물을 업사이클한다는데요? 약간 이원일 같은 스타일이네요. 홍석천의 부산물 이원일을 가지고 네.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근데 그 부산물이 아주 엄청나다. 맛있다. 오늘 여기는. 어떤 덴지. 어머 어머 뭐야 이게. 이름이 벌써 합격이다. 타코인데 쫀득인데 튀겼어. 이런 거는요 관계자분 모시기 전에 네. 네, 저희가 한번 쪽쪽쪽 어. 야 타코 쫀득이 프라이즈. 쫀득이에 대한 기억이 좀 있나? 연탄불 고기에도 구멍에다 다 넣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저 어린 시절에는 네. 시장에서 엄마 아빠랑 맨날 장사하다가 너무 제가 지겹고 힘들잖아요. 그 엄마가 슈퍼에서 쫀득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연탄 있잖아. 아~ 거기 촤촤 나는 세상에 쫀득이 발명한 사람은 상줘야 된다고 천재라고 봐. 봅니다. 근데, 노벨 쫀득이상. 네. 근데 그거를 부산물로 만들었대요. 아, 대박이다. 근데 타코 맛이래요. 아, 너무 이쁘다. 어, 이게 지금 어씨 어, 죄송합니다. 맥주 좀 갖고 와! 맥주! 와 여기 써있어요. 오비에 맥주 박으로 만든 푸드 업사이클 원료 리너지 가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주 만들고 나면 네. 주박이 남잖아요. 막걸리 만들고 나면 네. 술찌개미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술찌개미로 만든 거야. 아, 그럼 이거만 먹어도 취하는 건가? 아니죠. 얼마 네. 먹어볼까? 아. 와 맥주가 없나? 야 이거 허를 찌르네. 겉바속존. 우리 오늘 한 박스씩 그냥 공짜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으실 거예요? 자사몰 링크 하단에 3주 야! 야! 내가 잠실 아이스링크도 안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부산물이 또 접니다. 어. 자 여기 대표든 누구든 와봐요. 안녕하세요. 가요. 여기 죄송한데 직원 중에 제 스타일 없습니까? 아니 이원일 하나도 네. 지금 더워 죽겠는데. 자 이원일 동생 모셔보겠습니다. 자 네 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튀어 나온 거 아니죠? 아, 여기서 좀 닮았죠. 네. 아유 니네 조리해라. 회사 소개와 자기 소개를. 저희 회사는 리아베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좀 이제 저부가 가치나 좀 이렇게 폐기가 되는 부산물들을 네. 저희가 재수확해서 식품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이 푸드 업사이클 용을 저희가 처음 만들었는데. 아 진짜? 아 이 집에서 처음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정확히 네. 얘기해야 돼요. 네. 미국의 푸드 업사이클링 이거를 갖다 붙인 거 아니야? 미국은 에드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한국에서 쓰기엔 좀 어려운 용어라서 그치. 네. 저희가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공장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사이클링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맞습니다. 전 미안한데 공장 어디에 있어요? 저희 공장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아 화성 근처에 땅값이 많이 올라요. 너네 같은 애들 때문에 오르잖아. 제가 신기한 거는 요거는 확실히 저희가 맥주 부산물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다른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놀라 네. 하베스트 자. 네. 팀 매니저! 이것도 한 박스지. 그리고 부산물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뭘로 만든 거예요? 그래놀라 제품들은 저희가 식혜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야, 천지다! 어머! 아, 아닌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먹는 건데. 끝까지 먹을게요. 와우! 야, 너 좀 보여줘. 보면은요? 3초 됐어. 비춰봐. 이거 쪼리퐁 아니야? 이야, 이게 뭐야? 어머! 우와! 우와!
실제로 드시면서 사실 환경 보호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요 한 팩에 약 한 2kg 정도의 탄소를 저감시키고 물은 한 70kg 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한 봉지가요? 네, 맞습니다. 야. 물 70kg를 덜 쓴다는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물도 저감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다 좋단 말이야. 영양 어떻습니까? 영양이 아주 좋습니다. 오, 그래서 왜죠?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가 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재활용보다는 부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게 저희 제품이고요. 밀가루 대비해서도 단백질이 2배 많고 식이섬유도 21배가 많고 칼로리는 30%가 낮은 그런 제품인데 이런 친환경적인 가치를 좀 봐주시고 또 저희가 요새 많이 느끼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좀 저희 작은 습관에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카카오도 한번 따줘보세요. 카카오 기다려요. 네, 카카오. 자. 제가 카카오는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요? 라벨이 영어예요. 사실 요 제품은 지금 아마존에 이제 수출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제품이어서 아마존? 브라질에? 브라질에. 스타일이 되게 오래된 개그네. 다들 웃었잖아, 미소 졌잖아. 허두순이야. 오므리! 오므리. 야. 어머! 어머! 코코몰이 왔어요. 아주 골인가요? 염소똥인가요? 와. 야, 잠깐만. 문서가 웃어주지 마. 너밖에 없어. 야, 너밖에 없어. 어떻게 시식을 섹시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 전 요염하게 해주시면. 요염하게. 네. 요염하게. 자. 아주 골인가 염소똥. 아. 아, 씨. 아마존에 들어갈 만한데? 이게 멋있어. 우와. 와, 제가 먹어본 염소똥 중에 가장 맛있는 와 대박이다. 잠깐만, 아 이게 이 집의 기술력이구나. 요거다. 마약 수사대 연락대.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이 중독돼. 약 땄어. 얘는 밀키율 100%라고 돼 있고 얘는 네. 메가 100%라고 돼 있거든요. 맥주박 가루. 네. 그다음에 식혜박 가루. 대박이다. 이거 이외의 것도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하냐? 발설 할 거야 말 거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네. 저희가 이제 농업 상생을 계속 보고 있어서 저희 이제 농가에서도 부산물이 되게 많이 나오세요. 맞아.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기가 많이 어려우셔서 소규모로 농가의 부산물을 좀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기름 부산물, 뭐 들기름 부산물이라든지. 잠깐만. 깨방. 네 맞습니다. 우리 빨리 시작하자. 빨리 시작하자. 아요. 우리 그 깨방.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게 오지 말아요. 이강을 쓰래. 내게 오지 말아요. 저 지금 뒤에서 들어갈까 말까 아유. 고민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당신은 로봇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인가요? 치킨집 맞은 거죠? 네, 맞습니다. 1층이요. 아니, 치킨집이 아니라 네. 치킨집 본사. 아, 치킨집 본사. 근데 그냥 치킨이 아니라 뭐? 아, 가슴살. 네.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왜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치킨을 나눴지. 그 영상 중에서 네. 좀 띄워보고 싶어가지고. 푸드테크 관련해서 이번에는 로봇가 튀겨주는 치킨 사당역 쪽에서 한번 쓱 봤었던 그 거기? 있잖아요. 거기 기름 냄새가 싹 나기 시작하거든요. 로봇이 여기 있구나. 우리 짜잔! 여기 대표님이 여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분이신가? 우와! 일로 들어오세요. 대표님 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 그새 네. 나이를 드셨네요. 그간 많이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분발을 맞추셨대요. 회사가 지금 몇 년 된 건지. 로보아르테라는 회사입니다. 2018년 9월에 처음 창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만 5년이 지났어요. 만 5년 동안 정말 수밖에 없어요. 5년 동안 무슨 일이 로봇 남자친구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필요한 거예요. 네, 배신 안 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바로 로봇이 자영업자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최강점이죠, 그게. 인건비나 뭐 직원들 구하기 너무 힘들고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가 하나 있으면 배신 안 하고 오로지 나를 바라보고 일을 해주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 혹시 얘도 1년에 휴가가 며칠 있습니까? 미안해요. 휴가를 내준 적이 없어요. 담배 30분 정도 피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맞아.
그래서 로봇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늘 항상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직원, 나의 파트너. 맞아요. 직원의 몇 명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해. 잘 나가는 매장 기준으로 두 명은 대체 하는 것 같아요. 퇴직이잖아요. 600에 주유수당에 퇴직금에 대충 한 달에 한 7,800 세이브해 주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몇 마리 정도 튀겨요? 실제로 튀겨본 적 있는데 저희가 100마리 주유해서 네. 2시간 정도. 야 나보다 낫다 야. 셰프님들 되게 긴장하셔야 되겠네. 2시간에 100마리 튀기라고 그러면 난 안 튀기거든요. 손모가지 날아가잖아. 날아가요. 네.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똑같은 퀄리티로 계속 만들지 못해요. 맞아. 네. 그런 고민들을 쭉 해결해 준 게 로봇 푸드테크인 거잖아요. 어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배고픈가요? 죽을 것 같아요. 와마트 치킨 찍으려 볼게요. 주세요. 저희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 팔에 자국 나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요리 담당이다 싶었거든요. 아이고, 뜨뜨뜨. 네. 회사에서도 안 다쳐요. 로봇이 있으니까. 그렇지. 집에서 다쳐요. 아, 집에서 다쳐요. 집에서. 네, 네. 요거까지는 그럼 사람이 딱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바로 내 로봇으로. 오. 아, 이 자리에다 대면 로봇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호스 한 번만. 아, 호스로? 네. 시그니처 메뉴예요. 네. 후추. 네. 바로 여기 넘어옵니다. 아. 로봇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리 시작 버튼만 알아서 눌러주면은 몇 분을 튀기는 것까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뭐? 움직였어, 움직였어. 와우. 와, 이제 춤춘다. 들고? 와. 어머. 잠깼어, 잠깼어. 아, 흔들흔들. 아, 쉐키. 무브먼트가. 되게 좋네 이게. 어? 이제 7분 40초. 와. 정해졌을 때 계속 흔들어.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딱 시간 맞춰가지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사람은? 호모 씨가 튀길 준비를 하신 거죠. 이번엔 뭐예요? 이게 바삭바삭. 이 대표님. 네. 되게 인간미가 없다. 아 왜요?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계속 오면. 그러니까요. 로봇이 막 이렇게 하다가. 아씨. 우리 주인 왜 이래?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아, 또 주문. 또 주문 들어왔으니까. 바로 조리 시작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저거 하다가. 멀티 하는 거야, 이제 지금. 두 번째 튀기. 어디 한번 보자. 우와. 정직하게 2번으로 갔다 온네.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저 로봇 팔의 IQ는 몇인가요? 그런 생각 안 했지. 그런 질문 처음이에요. 내가 이래서 유재석보다 낫다는 거. 아 갑자기 유재석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같이 시상식에 후보로 네. 올라갔다. 해결을 할까 이러다가도 여보세요. 자 감자 튀김 들어왔대요. 감자 튀김이 들어온 사이에 일본 튀김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대기 타고 있어. 맞아요. 저는 그냥 가도 돼요. 옆으로 좀 기울어서 이러고 들어오네. 기름 떨어지라고? 부딪히는 거 아니야? 얘 어떻게? 얘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오. 와. 사람이었으면 사고 났거든요. 아, 대박이다. 어. 자 이렇게 해서 라버 치킨 그 바삭바삭한 놈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좋다. 드디어 먹는 거야. 우리 로봇 이름이 있나요 혹시? 지금 번호는 라버트. 라버트. 네. 라버트라는 이름도 있죠. 근데 좀 귀여운 이름 좀 하나 해줘요. 뭘로 해줄까? 정했어. 뭐? 존맛탱으로 정했죠. 육즙이 살아있어. 아,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모든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다 이걸 받을 것 같네. 튀김 기계의 일부분처럼 인식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정도 이걸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조리기구라고도 생각하겠어. 맞아. 네. 제가 지금 닭 가슴살을 먹은 이유가 두껍거든요. 이 끝까지 다 잘 익었어. 네,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찢어놓은 거 같아요. 너 광고 노리지? 입천장 다 됐는데 너 지금 광고 노렸지? 와 촉촉해가지고 육즙 떨어지고 야 큰일 났다. 이게 편한데 맛까지 잡으면 더 이상 적이 없거든. BHC, BBQ, 교촌 뭐 하십니까? 연락 주세요. 와 연락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 웬만하면 튀긴 거 많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로봇 이름 앞으로 뭐라고요? 존맛탱이요. 와. 자, 우리가 라바트 치킨의 매력에 그냥 퐁당 빠지느라고 네. 우리가 할 일을 못했네. 라바트 치킨을 중간중간 봤는데 네. 길 가다가 사람 손하고 다를 텐데 약간 이런 맞아요. 선입견이 있었거든. 아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로봇이 위험한 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네. 자동화 시스템을 했잖아. 맞아요. 이게 푸드테크지 뭐야. 저희는 워낙 음식에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네. 라바트 치킨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와 봤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니까 조만간 푸드테크 그리고 농업상생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기업들이 맞아. 탄생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 강 사장님께서 또 맡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로 오셔야 돼요. 어디로 오셔야 된다? 요번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네. 3일 동안 AT 센터에서 2024년 대한민국 식품 대전 대한민국 식품 대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행사에 우리 라바트 치킨도 만날 수 있나요? 네, 저희도 마당에 한 자리를 찾아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나도 있을 듯한데 저